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고통뿐이었다네. 한 40년 됐네요, 벌써. 어제 같은데. 40년 전에 우리 하용조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뵀었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그 찬송가 하나 이렇게 한 곡 주시면서 이걸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제 처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찬송가를 많이 그래도 유명한 노래들은 그래도 귀에 이제 듣게 되잖아요. 근데 처음 듣는 노래였어요. 이게 무슨 곡입니까? 그랬더니 가스펠송이라고. 근데 우리 남희 씨한테 맞을 거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하여튼 뭐 인연으로 교회 한번 가서 이 노래를 배워서 한번 딱 불렀어요. 그리고 거의 40년 동안 부르질 않았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되니까 아, 40년 전에 40년 후에 네가 이 노래를 다시 부르게 될 거다 하면서 주신 곡이구나. 그래서 이제 제목도 알았네거든요. 알았네. 나는 알았네, 알았네. 아, 이때 부르라고 그때 주셨구나. 제 생각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 노래 부를 때 정말 감동, 하나님 그 사랑, 고마우신 마음을 가슴에 안고 항상 부르게 되죠. 이 노래 부를 때마다 40년 생각이 납니다. 저는 이제 유행가를 부르는 유행가수잖아요. 그 유행가수도 사랑이 있고 그리움이 있고 낭만이 다 있어요. 저는 제 노래를 부르면서도 이제는 그 노래 안에 그냥 세상적인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을 수 있어서 내가 불렀던, 예를 들어서 데뷔한 지가 벌써 50년이 넘었는데 그때 불렀던 다 노래가 우리 가요가 되게 사랑이거든요.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근데 그게 세상적인 당신과 나 사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담을 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같은 사랑이라도 그냥 가벼운 사랑이 아닌 우리 팬들하고 대중들하고 그 사랑이 오히려 믿음 속에서 깊은 사랑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고요. 또 뭐 님과 함께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도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말을 사랑하라. 1번이시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1번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온 노래에다 담을 수 있어서 요즘 제가 부르는 우리 가요도 굉장히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예.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고통뿐이었다네. 삶은 의미 없고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세상이 내게 임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제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앞에가 나를 맡 겼네. 진정 기쁜 나이네. 찬송은 혼자 앉아서도 기도하듯이 우리 찬송에 모든 우리 마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우리들 마음이 제일 많이 담겨 있는 게 성경이지만은 그저 찬송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마음은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 재롱 떨듯이 순수하잖아요. 어릴 때 그 뭘 그렇잖아요. 있는 그대로 그냥 발걸음 그대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뭐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진정을 담아서 노래를 하면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 부드럽고 편안하고 즐겁고, 그게 찬송이 그렇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찬송을 좀 가까이 하고 자주 부르시고 그러면 즐거움도 더 있으실 거고 하나님한테 더 이쁨 받으실 거고, 그러니까 찬송을 많이 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